시작할게요. 46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이는 x제곱 마이너스 2 x 코사인 세타 그다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자, 이거의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기 위한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꼭지점을 구해봐야 되니까 y는 당연히 뭐 x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가 있어야 되겠지. 다 이해되죠?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코제사제 이렇게 되겠네. 암산됩니까? 다 나왔어요? 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서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잖아. 마이너스 묶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네가 얼마라고? 1이라고. 사제 코제가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꼭지점 좌표가 뭐냐면은 코사인 세타 코마 마이너스 1이지. 됐어? 이게 바로 어디 위에 있냐? y는 2x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은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 맞죠? 결론적으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이해되겠습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왔네. 자, 마이너스 값은 생각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 뭐, 크게 보시면 되겠죠. 뭐한 칸, 두 칸, 그 다음에 세 칸, 네칸 이렇게 되고, 이렇게. 즉, 어떻게? 파이에 대해서 뭐 하는 거니? 만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파이에서 만나는 거잖아, 여기서. 즉, 이 값하고 이 값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근데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이 값이 되게 하는 모든 세타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지. 결론적으로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니? 그 말이잖아. 축에 대해서 몇 배라고 얘들아? 두 배. 끝난 얘기 파이. 그치? 축에 대해서 두 배. 이 파이. 이렇게 되겠지. 자, 다음 문제. 자, 471번 문제 선생님이 풀어줄 테니까 보세요. 471번 문제. 자, sin pi 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3분의 2가 만나는 점에 x좌표를 잠복되게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단 얘기야. 그치? 그랬을 때,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 더하기 F에 알파 베타 2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분의 1 이거 지금 물어본 거잖아. 그치? 자, 하여튼 사인 함수는 정확하게 안 하면 죽을 때까지야. 여기는 어려워. 난 모르겠어. 난 몰라. 이러고 가는 거고 조금만 진짜 신경 써서 접목하면은 지수로그 훨씬 쉽습니다. 진짜야. 훨씬 쉬워. 단순해.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fx가 뭐냐면 sin 파이 x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주기가 얼마죠? 주기는 2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2 파이를 갖다가 파이로 나누는 거니까 주기가 2가 되는 거야. 그치? 주기가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3분의 2야. 3분의 2가 나왔다라는 거는 x라는 값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다시 3분의 2가 나왔다라는 건 x라는 값을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왜? 3분의 2가 되는 x값을 니네가 알아? 몰라. 구할 수가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야 다? 대칭성을 내 이용해서 풀 건데 그래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주기가 지금 2야, 주기가 2. 주기가 2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가 2, 여기가 4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그 다음에 3분의 2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는 게 3분의 2. 얘가 K, Y는 3분의 2야. 그래서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하고, 얘를 감마라고 하자. 이런 얘기잖아. 그래. 그럼 알파, 베타, 감마, 이거 말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일사분면의 각은 일단은 그냥 냅두세요. 일사분면의 각이 제일 뭐하니까, 어쨌든 편하니까. 알겠지? 그러면 얘가 1이면 얘는 2, 얘는 1이 될 것이고,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3이 되겠나요?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베타하고 감마를 더하는 거는, 네가 축이구나. 축만 하면 된다, 축만. 그거의 몇 배? 두 배니까. 너무 쉬운 거, 진짜, 이런 거는. 그러면은, 베타 플러스 감마가 뭐란 얘기야? 3이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얘가 3이란 얘기네. 그러면 이거는 뭐야? 알파? F? 알파 플러스 4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4는 뭐야? 주기가 2잖아. 주기 두 번이잖아. 음이 있어, 없어? 음이 없네? 너는 뭐야? F알파네. 이 얘기잖아, 그냥. 됐어? F알파가 얼만데? 3분의 1. 끝났어, 동네. 됐어요? 항상 일사분면의 답은 놔두고 나머지 두 개를 가지고 먼저 해주시는 게 편해요. 계산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여기잖아, 여기. 그래, 안 그래? 여기는 얼마니? 2분의 1이 되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돼? 1이 되는 거네. 그러면 얘는 F 2분의 3이야. F 2분의 3은 주기가 2잖아. 몇칸간 거야? 한 칸, 두 칸, 세칸간 거지. 마이너스.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니까. 그치? 답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내가 찾는 답이다. 이게 지금 발전 문제야. 전에 거는 훨씬 더 쉽겠죠. 위에 거 한번 잘 복습해 보시고, 교과서 문제도 풀어 보시고 해 보세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진짜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으로 넘어가서 한번 해볼 건데, 부등식은 뭐 풀이 방법 자체는 뭐하고 다 똑같아? 방정식하고 다 똑같지 뭐. 그치? 다만 그래프를 조금 머릿속에 더 연상을 해서 푸시해야 된다는 얘기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뭐 개념 익힘 3번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뭐 보면은 금방금방 다알 수가 있어요. 금방금방 알 수가 있는데, 쌤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자, 4-2선, 봐봐, 4-1번. 제발 이렇게 좀 풀어달라고. 어떻게 풀어주냐면은, 이 사인 x 빼기 1이 0보다 크다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항상 얘들아, 사인 x가 얼마라는 값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인 x는 뭐가 되는 거니? 2분의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2분의 1이 뭐라고, 6분의 파이하고, 사인은 뭐라고? 합쳐서 뭐만 된다고? 파이. 6분의 5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림을 연상해 보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가 6분의 파이, 얘가 6분의 5파이 아니야? 뭐라 하겠어? 크다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이 답이지 뭐. 이거야 그냥. 부등식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한 대로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얘들아. 일사분면의 각을 먼저 구하고, 알겠지? 그 다음에 사인은 파이, 코사인은 2파이를 만드는 게 뭐가 된다? 일사분면하고 짝꿍되어지는 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여튼 뭐좀 풀어보세요. 풀면서 자꾸 좀 이렇게 빨리 풀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시고, 자, 474번 문제 한번 봅니다. 이렇게 로그 섞여서 나왔어. 좀 어렵게 만들려고. 로그 2에
코사인 x 플러스 로그 4의 3분의 1 로그 4의 3분의 2 됐다. 로그 4의 사인 x 로그 4의 사인 x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일단은 여기가 지금 2하고 4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다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뭐 4로 맞추든 2로 맞추든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당연히 여기가 지금 얼마니? 4잖아. 그렇지? 그럼 얘를 4로 맞출 거야. 4. 얘를 4로 맞출 거야. 그럼 4로 맞추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여기 뭐가 2분의 1이 필요하잖아. 2분의 1이. 그치? 그러면은 2분의 1을 없애주려면 여기서 2가 필요하겠죠. 어차피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겠니? 코사인 제곱 x.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x. 됐지? 왜냐면 얘가 늘어나는 만큼 얘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똑같이 나와서 없애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로그 4의 3분의 2의 코사인 제곱 x가 로그 4의 사인 x 이렇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로그 4는 밑이 뭐야? 밑이 뭐야? 1보다 크죠? 그러니까는 이거 없애버리고 얘들끼리 이렇게 내려올 때 부두고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겠죠. 여기다가 만약에 2분의 1 썼으면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지. 그치? 어쨌든 간에 3분의 2 얘가 4고 얘가 4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1마 사인 제곱 x 사인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거 뭐 3 곱해주고 전개해가지고 단수로 몰아가지고 사인 st로 만들어가지고 인수분해해서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단순 계산이야. 단순 계산 이해되겠니? 너희 마무리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이게 막 뭔가 굉장히 복잡하게 문제가 절대 안 나온다니까. 이 정도 수에서 나오니까 잘 좀 마무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짠짠 짠. 여기 보면 477번 문제로 선생님께 바로 넘어갈게요. 위에 있는 문제들 너희들이 뭐 보시고 그리고 다 전에 풀어졌던 문제들이니까 위에 있는 문제들은 1번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3코 3코 세타 그 다음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네. 자 이것이 모든 실수 세타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그랬네. 그쵸? 결국 이 말이야. 이 말 아닙니까? 코사인 세타를 우리는 뭐라고 잡자? t라고 잡자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t의 범위는 뭐가 된다는 얘기니?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야 무조건. 그쵸? 그러면 주어진 시간 어떻게 됩니까?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a 플러스 9가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이게 모든 뭐에 대해서 그랬어? 모든 세타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잖아. 모든 세타 성립한다고 이거 판별식 쓰거나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왜 판별식 쓰면 안 되지 얘들아? 이거 다 알고 있잖아. 그치? 판별식 어디 쓸 수가 있다고? 선생님이 강조 많이 했죠? 범위가 실수 전체에 쓰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뭐 t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네. 되겠습니까? 그럼 얼마가 필요하죠? 2분의 3이 일단 뭐가 되는 거니? 그 뭐야 이렇게 됐을 때 얘가 2분의 3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라고 여기고 얘가 뭐가 되는 거니? 얘가 이제 1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잠깐만 자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편하겠다. 어떻게 풀어주는 게 편하냐면, 얘는 잘 봐. 얘는 이렇게 이제 뭐 하면 되는데, 지금 이 A의 최댓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A를 넘겨버려. 넘기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봐봐. 식이 이렇게 돼요.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9가 A 이 말이거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T의 범위는 당연히 얘가 될 것이고. 맞지? 그러면은, 우리 아까처럼 T 마이너스 뭐 2분의 3T 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9가 필요하겠죠. 그래, 안 그래? 마이너스 4분의 9면 얘는 4분의 뭐가 되는 거니? 36.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그건 그런 의미는 없고, 어쨌든 얘가 A보다 크단 얘기야. 그런데 T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2분의 3인데, 실제로는 1분, 마이너스를 두니까 이만큼의 뭐만 있는 거야? 이만큼의 그래프만 있는 거야. 딴 데는 없는 거야. 왜? t가 마이너스 6까지니까. 이해되겠지? 그러면, 누가? 여기 있는 2차 함수가 누구보다 여기 있는 이 상수 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네.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a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게 상관없겠지. 그치? 아니, 이렇게 안 되지, 소리.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상관없겠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의 이 그래프가 얘네보다 뭐니까 크니까. 맞습니까? 근데 크거나 같은 것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어디? 이렇게까지는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럼 이 값은 바로 뭐니? t 이퀄 뭐야? 1인 값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t 이퀄 이런 값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다 1을 집어넣어봐. 그럼 얼마가 되겠어? 1을 집어넣으면 10에서 3 빼는 거니까 7이 되겠지, 여기가. 그렇지? 그러면 얘가 지금 긍정으로 y 이퀄만 7이니까 a는 이 밑으로만 가버리면은 얘를 무조건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네. 그래서 t의 최댓값은 바로 뭐가 된다? 7이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어요? 항상 여기서 상수 쪽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럼 얘를 그럼 끼고 가도 상관없어요? 끼고 가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플러스 뭐 얼마가 a 끼고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A가 안 갔으니까,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차피 여기가, T가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 있는 점이 뭐만 되면 되는 거야? 0, 이렇게만 되면 되는 거지. 이게 최댓값이 되겠지. 이렇게 돼버리면 더 훨씬 그 여유 있는 값이 돼버리는 거고. 맞지?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었을 때,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0보다 뭐하면 되는 거야? 크거나 같은 A 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A를 안 넘기면, A를 끼고 있으면은, 이해가 좀안 되는 것 같은데,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고, 얘가 2분의 3이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만큼이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서 여기까지만 그래프란 얘기잖아. 이만큼만 그래프란 얘기잖아.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X축이 여기서도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A의 최댓값을 구하려면은 이렇게 됐을 때가 뭐가 되겠어? 최대가 되겠지. 그렇지?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었을 때? 1을 집어넣었을 때. 1초로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니? 얘는 뭐 이렇게 되고 7은 넘어가니까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A는 7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 최대값보다 7을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되겠어? 근데 항상 뭐 수초도 마찬가지, 수초도 아직 안 배웠지. 뭐 항상 이렇게 미지수가 있고 이거에 어떤 뭔가 최대치수값을 구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얘를 빼버리면 A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거하고 A와의 관계를 따지면은 이거 자체는 뭐할 수가 있어?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A 값, 그래프가 A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은 그래프보다 A가 아래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훨씬 편해. 문제 풀 때. 477의 2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니까 477의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너희들이.
이 방금 푸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